인트로 영상을 기본 효과만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에는 길거리 영상이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길거리 영상을 이용해서 펼쳐지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새 항목 들어가셔서 시퀀스 선정하시고, 시퀀스는 DSLR의 1080으로 선택해서 하나 열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1번 트랙에다가 거리 영상을 올려주시고, 기존 설정 유지로 가겠습니다. 기존 설정 유지로 가시면 시퀀스의 설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거죠. 자, 30초짜리 영상입니다. 좀 확대해 놓을게요. 자, 영상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영상이 길거리를 안으로 조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 이러한 영상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 막을 하나 치고요. 막을 치고 그 막이 슬 열리면서, 스르르 열리면서 우리가 길거리 모습이 나오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막을 어떻게 만드느냐? 새 항목에 가시면 색상 매트라고 있습니다. 색상 매트 선택하시고, 크기는 동일한 크기로 1920에 1080으로 가실 거고요. 색상은 검정색으로 갈 겁니다. 검정색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름은 검정 매트라고 줄게요. 자, 검정 매트를 2번 트랙에다가 올리겠습니다. 2번 트랙에다가 올려주시고, 길이는 조금 더 늘려놓을게요. 길이는 한 10초 정도로 늘릴까요? 10초 늘려도 어차피 사용은 조금만 사용할 거니까 10초 정도로 늘려주십시오. 자, 정확하게 난 10초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검정 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속도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지속 시간에다가 1000 적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10초 길이로 클립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자, 영상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이미지가 서서히 열리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미지는 뒤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보시면 자르기라고 하는 효과를 통해서 이미지를 조금씩 보여주실 수 있어요. 효과에 가시면 변형에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르기를 검정 매트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검정 매트에다 넣으시고 위쪽 영역을 49% 잡겠습니다. 자, 검정 매트가 서서히 펼쳐지는 형식으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이 검정 매트에 애니메이션을 부여를 합니다. 자르기 위쪽에다가 애니메이션 켜시고 얘를 한 5초 정도 지난 후에 500 적으셔서 5초 정도 지난 후에 100%로 설정을 해 보십시오. 하시면 자, 0프레임에서 시작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5초까지 서서히 검정색 매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신 다음 이 검정 매트를 복제를 합니다. Alt 키 누르시고 위쪽으로 한개더 올려주시고요. 위쪽의 검정 매트는 뒤집기를 통해서, 세로로 뒤집기를 통해서 위쪽을 막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위쪽을 막아줄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깜깜하게 가려져 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서서히 펼쳐지는 형식으로 보여질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안쪽에 이미지를 한번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있는데 이 밑에 눈을 잠시 끊을까요? 영상 아래쪽에 1번 트랙에 있는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요. 회전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트랙을 선택하시고 위에 회전 값에서 시작은 첫 시작 0프레임으로 오게 합니다. 재생 헤드는 회전 값을 이렇게 넣어 봅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회전 값을 넣어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한 마이너스 20도 정도 넣어 볼까요? 이렇게 돌리는 게 시계 방향 돌아가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마이너스 20도 회전값 넣어 주시고요. 회전 앞에다가 스탑워치 애니메이션을 켭니다. 켜시고 그 다음에 5초 지점에 가셔가지고 500 5초 지점에 가셔서 0도로 다시 돌리시고, 자 그러면 5초 동안 얘가 이렇게 돌아서 점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회전하실 때 보시면 가장자리 부분이 여백이 생겼어요. 여백이 생겨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비율을 조정을 좀 합니다. 비율 애니메이션을 켜시고 비율을 조금 더 크게 잡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이는 잡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얘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장막이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려져서 이렇게 커질 거기 때문에 많이는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115 정도 주겠습니다. 115 정도 주시고 5초 지난 후에 5초 때는 100%로 환원을 하죠. 자, 시간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열었을 때에 5초라고 설정했었으면 안에 회전값에 대해서도 5초로 똑같이 시간 타임은 똑같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점점 회전하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형태로 만들어지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서서히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또 넣어 볼까요? 회전하는 와중에 텍스트도 같이 나오도록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도 처음에 나오도록 하세요. 첫 번째에서 자, 선택 해제하시고 문자 도구 누르셔서 가운데다가 클릭하셔서 텍스트를 하나 씁니다. 애니메이션 효과라는 텍스트를 쓰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하시고요. 텍스트에서 단락을 가운데 정렬하시고 선택 도구 잡으셔가지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기준점이 가운데 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가운데 왔다고. 글자 크기 지정해 주시고 글자 크기 140 넣었습니다. 140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도 마찬가지 작은 상태에서 점점 크게 표현할 거고 회전도 같이 줄 겁니다. 회전도 똑같이 움직이도록 회전도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조금 다릅니다. 좀 전과는. 자, 4번에서 크기를 주실 때 0에서부터 시작하죠. 비율 조정에 애니메이션을 켜시고 0 적어주시고 그 다음 불투명도에도 0 적으셔가지고 안 보이게 해주실 거고, 회전값도 애니메이션을 켜셔서 마이너스 20도 줄 겁니다. 영상하고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려고 해요, 지금.
다음은 5초 지난 다음에 5초 지점에 가셔가지고 5초 지점에 가셔서 비율 조정 100%, 회전 0도, 그다음 불투명도도 100% 해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아, 이때 글씨의 영상 길이는 더 길게 빼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로 더 빼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줄이더라도 뒤로 더 빼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초 지점에서 얘들이 바로 섰고요. 보시면은 영상 0초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글씨가 같이 뜹니다. 같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같이 회전하면서 나와지죠. 이렇게 나와지도록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꼭 이게 뭐 글씨가 0초에서 바로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줄 거냐면, 자, 5초 동안 서서히 글씨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단숨에 나올 건데 잘 보세요. 한 3초 정도에 300 해서 3초 정도에서 글씨가 나오도록 해볼게요. 근데 각도는 유지해야 되고, 자, 3초에 나오시려면 일단 비율 조정해서 제일 앞에 있는 키프레임을 3초 단위로 옮깁니다. 키프레임만 옮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에 있는 앞에 있는 키프레임도 3초 라인으로 옮겨주시고, 다음 각도가 문제인데, 각도를 옮겨 버리시면 그림하고는 다른 각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시냐 하면은 키프레임 추가라고 하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키프레임 추가라고 하는 버튼만 꼭 눌러주시게 되면, 어차피 이 자리가 마이너스 8도 돼 있는데 이 자리가 마이너스 8도예요. 8도 지점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굳이 안 주셔도 상관은 없는 것이, 어차피 보여지는 것은 3초 때부터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얘를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뭐 뒤에 있는 각도는 아무리 줘더라도 글자가 안 보여지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글자 보여지면서부터 얘가 각도가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지죠? 나와지고 글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나는 끝낼 거다 하는 지점에 10초에 맞춰볼게요. 10초 라인에다가 똑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시게 되면 이제 회전도 하고 글씨도 나오는 인트로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내보내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내보내는지. 영상을 내보내실 때는 파일에서 내보내기 하셔서 미디어 가시고 H264 설정하시고, 사전 설정에서 H264 선택하시고, 시퀀스라는 이름에서 선택하셔서 여기에 파일명 인트로라고 이름 주시고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